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을 보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은 광명전기, 세 번째는 LG디스플레이,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차 보고 있습니다. 네, 전문가님의 이 주력 종목을 보니까 시장 색깔의 변화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어떤 종목 더 살펴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좀 명확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모멘텀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건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 중에 상당히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. 일단은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와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설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얘기들은 주택 공급을 확대시킨다라는 흐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까지 좀 확장이 되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서 5조 5천억이 넘는 수주를 기록했습니다. 이 정도 사업 규모는 지금 3년 연속 건설사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큰 실적을 좀 만들었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. 특히 최근 좀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구축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달성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수급에 따라서 연기금의 수급이 여기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최근 정의선 회장의 글로비스 매도 역시 지금 지배구조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주 내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점에서 현대건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는 지속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여전히 좀 눌림목 자리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LCD와 OLED 기술의 디스플레이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. 최근 LCD로 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제 좀 패널 자체가 OLED 패널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특히 이번 CES에서 LG전자는 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, 그다음에 OLED 패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 삼성전자와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삼성전자 부회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언급이 됐다라는 점 역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2년 동안 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 내년 실적은 작년 실적은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실질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